자, 오늘은 무슨 날이냐? 개미날이다. 아, 개미날이다. 개미날이야, 개미날. 개수는 뭐다? 비. 개수는 비다. 개수는 또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초가집 밑에 집 짓고? 이걸 또 옛날에 선생님이 이랬어요. 물레방아 밑에서 남몰래 만나는 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수를 그랬죠. 근데 개미니까 이게 마른 밭에 뭐야? 비 이렇게 되는 거죠. 마른 밭에 비야 이렇게 된 거죠. 마른 밭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개미 그럼 이모 이렇게 했던 이모. 이거 뭐 뜨거운 불 안에서 끓는 물. 그럼 이거 뭐 용천수. 이런 걸왜 알려드리냐면 이제 나중에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면 조금 유용해.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다. 그러면 바람 필수 있다. 그죠? 개수다. 개수는 뭐다? 비다. 비는 어떻게 흘러간다? 왔다 갔다 흐른다. 못 따라 흐른다. 바람 따라 흐른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수는 세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는 게 많다 없다. 아는 게 많다. 촉이 있다. 이렇게 이해되면 계수에 대해서 아주 머리에 싹 들어요. 그다음에 계수니까 혹시 애인을 둘수 있다 없다. 애인을 둘수 있다. 왜? 원래 비밀을 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술가입니다. 아, 그래. 바람 필수 있어. 그리고 계수가 천간자 중에서 마지막 글자야. 그럼 마지막 글자다라고 하면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 그래서 잘 안다. 건너를 걷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계수가 만약에 천간대운으로 온다. 운시로 온다. 아, 많은 세상을 이미 살아본 사람. 그러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러니까 얼마나 산 거야? 60년을 다 살아보고 거늙은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개미일주가 개수라는 일주 자체가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 개수가 비가 내려요. 그러면 봄에는 어떻게 해요? 임묘진 올해는 뭐를 키워? 갑을목을 키운다 이런 뜻이죠. 목을 피워. 왜 비가 내릴 때 나무 크니까 수생목을 하니까. 그러면 수생목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열심히 무슨 일 한다? 남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도와주고 산다. 근데 계수일간이 봄에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줘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을 도와주는데 대가가 부족하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름. 여름이면 사오미야. 사오미의 계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기는 해. 왜? 뜨거운 여름날을 데워주니까 이렇게 뭐 데워주는 게 아니죠. 식혀주니까 좋긴 한데 뭐한테 방해가 되냐면 태양한테 방해가 돼. 왜냐하면 태양도 뭐를 해야 돼?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계수 같더니, 뭐 어떻게 돼요? 오씨, 이게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해주고 욕먹는다가 돼. 그러니까 계수 일간들은 여름이다라고 하면, 일해주고 욕먹습니다. 노력했는데, 대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물상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항상 그 뭐야? 인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역시 계수 일간 입장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 경신금이 있어야 돼. 경신금이 있어야 뭐래? 금생수 하잖아요. 그죠? 금생수 하니까
인성이 반드시 필요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름에 태어난 개수인데 인성이 없고 약한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에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일간인데 여름 계절입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경신금이 있으면 좋고, 최소한 진토나 뭐가 있어야지? 자수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이 성립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수일가 중에 계해가 있습니다. 계해. 계해는 천간에는 큰 물이고 밑에도 물이니까 이건 뭐냐면 물안개가 돼, 물안개. 아래 위에서 안개가 차오키 내려온 모습이 계해일간이야. 그럼 계해일간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꽃이 막 자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나팔꽃이 피려고 하는데 물안개가 자욱해하게 되면 뭐야? 꽃의 본체를 드러나지 못해 하니 보통 기질이 아니다. 상당히 강한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냐? 꽃을 지게 한다. 또 썩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너무 수기가 지금 비가 와서 이런 것처럼 꽃이 제 노릇을 못한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수생목을 못한다야. 꽃이 수생목을 받아야 되는데 꽃이 꽃답게 피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수가 겨울입니다라고 했어요. 겨울. 가을 겨울이요. 계수가 가을과 겨울이에요. 이랬을 때는 제일 신경질 나는 게그 가을비, 겨울비야. 추워 죽겠는데 비 내리면 짜증나는 거, 가을비 내리면 짜증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수일관인데 예. 겨울이에요. 외롭다 이렇게. 왜? 누가 겨울비를 반기는 사람은 없다야. 뭐좀 미쳐가지고 뭐 바람이 나가지고 뭐 그런 사람 이외에는 좋아할 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망 살 일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글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고, 계수일간인데 겨울입니다. 가을인데 경신금이 떴습니다. 이건 경신금이 유용한 글자가 되지를 못한다. 그럼 그게 인성이니까 부모의 덕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왜냐하면 계수일 입장 중에서 경신금이 인성이니까 엄마가 열심히, 야, 비 내려라, 물 내려라 이러고 있는 입장이니까 뭘뭐 좋겠어요? 내려봤자 주변한테 도움을 못 받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계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계수는 계속 개미예요. 개미, 오늘이 개미일이야. 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미 중에 뭐가 있어요? 정, 을, 기토가 있어. 이거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수생목을 해야 돼? 이해했죠?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지장간에 있는 정화가 계수관계 어떤 관계야? 극관계야. 그러니까는 뭐 책상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편관이야. 그러면 뭐냐면 이럴 때는 사업을 할수 없다. 왜? 수생목을 하면 식상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 이거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특수직 전문직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개미는 그럼 개유는 이렇게 했을 때 개유. 유금 뭐야? 자갈밭에? 자갈밭에 뭐? 가랑비 이렇게 돼요. 자갈밭에 가랑비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랑비는 가랑비야? 가랑비다. 이건 편인가? 인성이죠? 인성이에요? 그러면 전문직 예체능 편은 전문직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술적인 기질의 전문직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다음에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이야. 이걸 뭐라 그랬죠? 이마는 갑목이야, 그죠? 턱이 개수야. 턱이 개수야. 요건 이제 이해했죠? 개수야. 그러면, 원래 이 갑목이면 수생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수생목을 해야 아름다운 거야. 근데 턱이 문제가 있거나 이마가 부족하면 단순간에 판단이 되는 거야. 오, 수생목을 못하는 얼굴이구나. 넌돈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야, 이게. 이마만 좋네? 턱이 부실해. 좁거나. 아, 넌돈 없어. 수생목을 못하는데 개풀이나 속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했죠? 수생목? 관을 봐야 되는데, 그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수가 좋아. 턱이 아름다워. 그럼, 아, 턱이 아름다워. 수생목을 잘하니 인생의 굴곡이 없겠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따져도 돼. 이해했죠? 그러면 턱에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은 거냐? 이게 좁으면 안 돼. 턱이 이렇게 좁으면 이게 물이 있어, 없어? 없어. 나무는 크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꿈은 큰데 성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걸 이제 수생목을 하는데 이게 관이 아 이게 그러니까 보기 나름인데 돈으로 보기도 하고 관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냥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물밭이 현차느니 나무가 자랄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럼 성공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턱이 좋아야 되는데, 턱이 좋은 조건으로 왔으면 턱은 어떻게 해야 돼? 둥글어라. 둥글어라. 그 다음에 살집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흉이 있어라. 흉이 없어라. 이렇게 돼. 요게 없어야 돼. 턱이 좁으면, 또 턱이 좁으면 뭐라 그랬죠? 이거는 초년이고, 이건 말년이야. 이랬죠. 말년이 현창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야. 자, 여기가 목이고, 이게 토고, 이게 화고, 이게 화고, 그 다음에 이게 금이야. 이게 금이야. 이거 가만히 보면, 금생수 했죠. 금생수 하는 거야. 오행. 그 다음에 수생목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생화 하는 거야. 화생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토생금 하는 거야. 요 얼굴 요렇게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전체로 봐서 이 오행을 딱 붙여놓고, 아, 갑목이 좋은가? 그럼 갑목이 좋으면 뭐가 좋아야 돼? 턱이 좋아야 된다. 그냥, 그럼 다 좋은, 그거는 아니다. 이제. 수가 좋고, 목이 좋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게 오행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요걸 꼭 참고하시면 좋은데, 코가 못 났어요. 그럼 뭘 못하는 거야? 화생토를 못하는 거야? 화생토를 못하는 거야? 토는 뭐죠? 코야, 토, 코잖아. 그죠? 화생토를 못해. 여기 예를 들어서, 토는 좋은데, 코는 예쁘고 아름다운데, 여기가 이상하다. 그런 거야? 화생토를 못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야? 열심히 일했으나 돈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노력했으나 성공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해했죠? 그러면, 토생금이야. 요 금이 뭐야, 이 금이? 이게 금이죠? 돈 창고야. 돈 창고. 그래서 턱도 예쁘고, 그 대신 뭐도 좋아야 돼? 여기 턱끝도 좋아야 돼.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주걱턱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주걱턱. 주걱턱 있잖아. 주걱턱은 극대극이야. 잘 살려면 엄청 잘 살려거나, 못 살려면 아주 최악을 갈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화장을 할때 어디만 화장을 잘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디죠? 어디지? 기억이 안 나지 또. 코를 잘 다듬어요. 토생 이게 토 토생 뭐야?
금 이렇게 되나. 토가 잘라야 금이 살고, 금이 잘라야 턱이 살고, 턱이 잘라야 명예가 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이해해두면 순간적으로 사람을 볼 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살집이 있으면 좋다. 살집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점이 있으면, 여기 뭐지? 턱에 점이 있어. 그럼 근심거리가 있다. 뭔가 걱정거리가 생긴다. 흉터가 생긴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턱이 이렇게 둥근 사람이 있어요. 두드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뭐 하냐면, 턱이 이게 너무 좋아버리면, 이게 뭐가 하냐면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욕심이 많다 보니까, 판단할 때, 아, 딱딱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주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턱이 좋으라고 했더니 여기다 이빨 턱만 살렸다. 주사를 빵빵 놔가지고 턱만 커버리면, 소만 커버리면, 그러면. 그러면 풍파가 생겨. 왜 풍파가. 그럼 왜 그러냐면, 개수가 뭘로 바뀌어? 임수로 바뀐단 말이야. 큰 물로 바뀌면 모조리 쓰나미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걸 또 살리라고 했더니 이빨 그냥 살려버리면 안 되니까 알아서 아시죠? 이게 적당해야 된다. 적당해야 된다. 모든 거는 적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간혹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털이, 옛날 분들은 그런 분이 있는데, 털이 이렇게 난다. 그럼 깎아야 돼. 왜요? 털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 보고, 너는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남편을 이기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턱에 약간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털이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걱턱, 점 있으면 안 되고, 살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이걸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딱 봐서 턱이 좋고, 턱이 이렇게 딱 각이 지고, 이렇게 윤곽이 분명하면 남자가 지조가 있거나 결단력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 하나, 마이클 더그락스라고 영화 배우 아세요? 알죠? 그분은 턱에 뭐가 있죠? 들어갔어요. 여기 점이 들어가 있죠? 여권 들어갔죠? 그런 패턴은 만인의 여자가 내 여자예요. 턱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예. 네. 그게 점이 들어갔잖아요. 여자들이 뭘 생각하냐? 아, 저건 내 거. 이렇게 되는 거. 이상하게 걔한테 끌리는 거야. 그걸 이상하게 끌린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람둥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조심해라. 그런 남자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다시 뒤집어 본 얘기하면 뭐야? 남자가 그러면 힘이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굴 만나야 돼? 힘이 좋으면 여자가? 옹녀! 옹녀! 아니, 그게 아니야. 옹녀! 우리 이제, 그게, 그니까, 큰 사람. 양인 사람, 여자가 키가 크거나 덩치가 좋거나 염상이거나 이런 상태를 만나면 가능한데, 뭐 예쁘지 않은 거 이런 것도 뭐 만났다간 그냥 가죠. 가. 속된 말로 가. 못 버텨.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또 이 나이에 그 구멍 들어있는 어떤 놈인가 찾아다니지 말고. 외국에서는 이게 되게 멋있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네. 힘이 있는 사람. 근데 여자는 들어가면 근심이 따르고 걱정이 따릅니다. 왜? 그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아, 그거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선이 가잖아요. 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돈 까먹어요, 말려네. 아, 돈 까먹어요. 만약에 그렇게 턱에 힘이 있어요. 네. 네. 나이 되기 전에. 되기 전에. 그 나이 되기 전에 해야지, 뭐, 그 나이 때 들어가서, 50고 60에 들어가서, 직업이라도 이러면, 그럼 꽝이야, 꽝. 그 나이 되기 전에, 보통 4, 5년 전에, 4, 5년 전에, 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알았죠? 턱이 말년이라 흉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 색깔이 안 좋거나, 그러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우리는 그러고 살아야 돼. 우리는 여기만 우리는 여기다 화장만 해야 돼. 딴 데 할 거 없어. 지나갔으니까. 그 이제 끝났으니까.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예. 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하면 좋아요. 계수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으면, 계수가 좋으면 갑목이 살아나니까 명예도 드러나. 남들이 안아준다. 이거를 그냥 명예로 본다니까. 아, 예. 아, 원래 화장을 해야 돼. 이뻐야 돼. 이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아침이면 남자분인데도 여자들, 그, 환데이션, 그걸 딱 발라요. 싹 발라. 선생님, 그거 왜 발라요? 야, 인마, 이게 돈인데, 인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은 한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왜 이상한 거야? 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아, 화장하는 거, 그거 꼭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굴곡이만 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안 돼요. 화장하셔야 돼. 아, 그러니까. 아니요, 원래 해야 돼요. 예. 네. 그렇죠. 네. 뭐 식상이 좋다고 하면, 도화나 식상이 좋으면 꾸미려고 하겠죠. 식상이 좋으면. 근데 저는 묘목 있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썩어서 그런 살 때. 네, 그렇죠. 아,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저 2kg 볼 때. 아, 네. 좀 선생님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코가 단점이에요. 여기가. 이거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났잖아. 나이가. 많이 나갔어요. 벌기도 했는데 많이 나갔어요. 돈 네, 벌어도 없어요. 없어. 네, 없어요. 다 나가야 돼. 거기 입구장만 할게요. 네. 많이 벌기도 많이 벌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딱 내가 딱 오면 그렇지. 많이 벌었는데 열심히 보는데 한 푼도 없다. 이게 답이야. 없어요. 나 사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답이. 그러면 뭐 손님 뭐라 하지? 뭐라 그래요? 한꺼번에 팍
무너지는 거지.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앉는 거죠. 알았죠? 근데 이제 턱이 좋잖아. 밑에 턱이 좋아요. 말려는 좋은데,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웃자고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입이 좀 나왔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어쩔 수가 없어, 깎을 수가 없어. 우리 엄마 더 나왔어. 근데 난 좀 들어갔어, 그래도. 변이가 내가. 아, 그렇구나. 입 나온 것도 뭐예요? 아, 입이 나오면, 네. 자, 킹콩은 네. 입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입이 나왔죠? 심성은 착해. 네. 뒷머리는, 이게 앞이 나오면 뒷머리가 없어. 네. 그건 잔머리가 없는 사람이야. 네.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야. 그럼 뭐냐면 킹콩은 주는 것만 주면 좋아해. 네. 먹는 것만 있으면 좋아해. 네. 그럼 뭐냐면 욕심이 많아. 욕심은 많은데 많이 줄였어요. 네. 욕심은 많은데 마음은 착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입이 나오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오늘 대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네. 상당히 좋은 사람. 남 어려운 거 못 지나가는 사람이야. 착하고. 그리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사람 뭔데 턱이 좋으세요. 턱이 좋으니까 이게 이중턱이기 때문에 괜찮다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나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입술이 얇잖아요. 네, 이것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진짜 나는 입술 때문에 항상 이거 깔까요? 그러면 입술이 거의 없어. 입술이 없 입술이 약하면 사랑을 못 받아. 그래, 사랑을 계속 못 받아. 나는 항상 이런다. 입술을 깔게 입구만이.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넣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 안 갔어. 누구 때문에. 나는요 이게 내 몸에다 먹을 못해. 입술이 분명해야 돼. 입술이 분명해야 지조가 있고 사랑을 받아요. 입술이 약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가 그거는 어쩔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아 참. 그래서 사람들이 아시니까 안성을 아시니까 서로 딱 앞에 앉고 다 그거 뭘 거 아니야. 우리 모르니까 이제 못 꼽지. 네. 그게 얼마나 웃기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쉽죠. 그래서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러면 힘들게 살았어요라고 하면 100% 무너져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중요한 얘기는 뭐 많이 할 거 없어. 제가 음간이면 뭐라 그랬죠?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해라. 그렇죠? 논리상 얘기하라. 그럼 7, 80%가 어떨 땐 울어요, 앉으면. 진짜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게 상담이라는 게 그런 좀 아이러니함이 있죠. 양강 같은 경우는 그냥, 왜 왔어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안 풀려요? 곧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양강은 한번 쓰러지면 몇 년 쓰러진다? 몇 년이 힘들다? 20년. 양강이 한번 쓰러지면, 한번 회복하는데 10년에서 20년이 기다려요. 음간이 쓰러지면, 음간이 쓰러졌을 때 다시 사업합니다. 그럼 내가 하지 마. 왜? 넌 안 돼. 영원히 안 돼. 그 몰라. 진짜예요? 양간은 20년의 정근데. 네. 딱 20년이면 아, 20년. 네, 회복해.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20년. 음간은 쓰러지면 음간이 와서 음간이거나 음일간이거나
아, 사람이 저 그러면 사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전부리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참. 그냥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해.